순위를 보자마자 네. 1위는 박지성 선수를 무조건. 아~ 역시 넌 내 마음속 1등이야. 아, 요즘 흥민이가 잘하더라고. 아니 이럴 거면 애국가의 박세리 선수가 왜 들어가냐고요? 아니 허정훈이 들어가야지. 그거는 피겨 스케이팅이란 그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된 것도 김연아 선수고. 허정훈이 거기 왜 껴? 아니 아니야. 그렇지 이런 않아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제작진이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꼴찌를 깔고 가자. 손을 들었어. 저를 넣어주세요. 그럴 바엔 내가 들어가겠다. 대인데요. 내가 희생정신? 어차피 꼴찌인데 꼴찌할 화살바지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하네. 그래. 한결 편하지. 한결 편해. 형이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됐어. 확실히 짚을 거는 네. 네 선수 모두 정말 그렇죠. 최고의 맞습니다. 선수라는 거는 우리가 네. 먼저 그럼요. 기억을 해야 될 문제고 요거 약간 주관적인 게 좀 그렇죠. 있어요. 자기의 예. 개인적인 생각을 그럼요. 우리가 해야 아니 개인적이고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그럼, 아 그럼. 있죠 있죠. 쏠릴 수도 있어. 맞습니다. 넣을게요. 어? 잠깐만 5위 어? 박세리 선수 어? 박세리 선수 어? 왜냐 아 왜냐면은 아 왜냐면은 아 왜냐면은 그러지 마. 하나 더 세대, 되자면 세대가 중요해 세대. 제가 창 선수도 세대, 되자면 세대가 중요해 세대. 제가 창 선수도 진혁아. 아, 네? 너무 아니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되게 불안하다. 좋으시겠어요? 박세리 박찬호 이게 나가는 거. 나의 의도는 좋으시겠어요. 이게 아니라 나를 깔고 예. 되게 뭐라고 하실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예. 박세리 선수님 프로 데뷔할 때가 제가 태어난 날이에요. 제가 태어난 진짜로? 네, 1996년도에 데뷔를 해서 근데 제가 96년도 태어났니? 그런 경기도 못 봤고 저는 심지어 박세리 선수님을 세대가. 2016 리우 올림픽 때 감독님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저는 감독님으로만 알고 있어서 저는 그 선수가 그 선수일 줄 몰랐었어요. 어릴 때는. 오케이. 그리고 박찬호 선수를 확실하게 알았던 게 저희 중학교가 농구가 되게 유명했었는데 한 명이 꼭 야구만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도 박찬호였어요. 그래서 친구의 부모님이 박찬호 선수를 너무 좋아했던 거야. 그러니까 네. 자기 아이의 이름도 박찬호를 진 거지. 태어난 때가 그렇잖아. 네. 중학교 때 처음 알았었어요. 그래.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선수는 맞다. 그렇지. 저도 느끼거든요. 그럼, 그럼. 근데 그 제가 위대한 선수를 이긴 선수가 있다. 그 위대한 선수다. IMF의 영웅. IMF의 영웅을 이긴. IMF의 영웅을 고맙다고 이긴. 형 고맙다고 하는데. 건물 부자가. 죄송하다. 아니 이럴 거면 애국가의 박세리 선수가 왜 들어가냐고요. 화면에. 아, 형 서정훈이 들어가야지. 그거는 서정훈이 목구멍대 하고 늦는 거가 들어가야지. 왜 박세리 선수가 맨발로. 이거 하는 게 왜 들어가냐 말입니다. 동해문가 박두산. 야 이런 IMF를 극복한. 이거 아주. 이 두 분을. 예. 아주 좌불안석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다 끝났나요? 그, 예. 그 다음은 이렇게. 제가 커가면서 확실하게 본 건 장훈이 형이니까. 대단하죠. 아, 서정훈 찾아보고 선수. 알아본 거는. 아, 여기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훌륭한 선수십니다. 그리고 이분 때문에 외국인 용병 빨리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상대하게 막을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그거 맞잖아요. 예, 독보적. 아, 이거 약간 반칙인데. 예. 어, 이거, 예. 지금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예. 팩트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 장훈이 형이 그 골 밑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3점 슛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슛이 큰데 슛이 좋았다 그러더라고. 아, 1등 될 수도 있겠는데? 뭐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2016년까지 2013년도에 은퇴를 하고 네. 2016년까지 최다 득점 보유자 우리나라. 그건 좀 바로 잡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깨졌어요? 그럼요. 그 두 가지 기록은 계속 갑니다. 아직까지도 통산이기 때문에 네. 어떤 혁신적인 룰의 개정이 없으면 깨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지금의 선수들이 전성기 기준으로의 네. 득점을 계속 죄송합니다. 아니 계속 얘기하세요. 지성. 지성팍. 지성팍. 김연아 선수가 1등.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받겠어.
박지성 선수님이 이런 평발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저는 평발이 아니라 저는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 진짜. 저도 그 이겨내는 걸 좀 목표로 아, 되게 막 감명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평발은 사실 운동을 하면은 되게 힘든 체질이거든요. 쉽게 지치고 네, 나도 한번 이겨내 볼까 하는 어, 그런 어느 정도의 그 계기가 있었었어요. 아, 저 말에 감동을 받았다. 모티베이션을 줬다. 네, 그래서 아,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2위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는 어렸을 때 2009년 때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1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들 다 알 시기 때 아, 그때 막 활약을 하, 그래도 그 비슷하니까 그때 활약을 막 하고 계셨을 때였어요. 아, 피겨 스케이팅이란 그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된 것도 김연아 선수고 제가 느끼던 그 개인적인 주관에서는 연아킴이 1위 아닐까 싶네요. 아 그래요. 1, 2위는 저는 좀 이게 좀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재밌네요. 예. 우선 저는 이 순위를 보자마자 네? 1위는 박지성 선수를 아~ 무조건 이유가 뭐죠? 예, 바로 뽑았고 네. 뭐 누구나 다 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맞아요. 오랫동안 또 축구 생활을 하면서 네. 마지막쯤 가선 주장 완장까지 아~ 그 세계적인 클럽에서 주장 완장까지 차고 그리고 은퇴 후에는. 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 선수로서 또 엠버서더로 아시아에선 최초로 예, 또 네.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기본적으로 희생하는 플레이가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자기가 공격권에 있을 때도 팀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희생하는 그런 플레이가 우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1, 2위. 아 궁금하다 이거. 너무 큰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저에게 친동생 같은 동생이기 때문에 신문 과시하지 마시라고요. 잘 사네요. 저는 중간에 제가 사실 바꿨습니다 이렇게. 제가 객관성을 제가 개인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어떤 기준이죠? 그 기준이 뭐였습니다. 뭐냐 차범근 선수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렇죠. 사실 차범근 선수의 예전의 업적이 사실 너무나 놀라웠거든요. 사실이죠. 그래서 너무 큰 업적이 앞에 큰 산이 있었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김연아 선수는 이 피겨라는 게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이 뭐가 잘 몰랐죠. 되겠습니까? 이거 아예 생각도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스포츠적인 업적으로 않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린 친구들을 집합는 겁니까? 앞으로 그 선수들이 자, 이 얘기 들으면 정말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 청천벽력 쉽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예. 초등학생들이 들으면 보세요. 다른 스포츠들을 보면 1등, 2등, 3등, 4등이 눈에 보일 만큼의 간격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하지만 이 피겨는 유일한 1등이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 기준은 과연 누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네. 가장 큰 기쁨을 선사했는가. 네. 근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크게 뭐 이렇게 기쁨을 드리거나 이런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가끔 그런 질문을 들어요.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면. 연구할래?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이런 레전드 선수들처럼 저도 정말 세계적으로 네. 네. 정말 최고의 그런 선수가 돼서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 좀 기쁨을 드리고 싶다. 아, 좋죠. 운동선수로서의 네. 어떤 바람. 그래도. 뭐 압도적인 5위 네. 제가 꼴찌고요. 그다음에 네. 4위는 네. 정말 죄송하지만 박세리 선수. 아. 왜냐하면 아까 우리 종국이가 얘기한 거랑 약간 비슷한 게 있는데. 아까 나 4위 했다고 엄청 몰랐잖아. 아니야. 골프라는 종목의 특성과 정말 많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그렇죠. 이렇게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박세리 네. 선수 4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은 아니지만 아, 그렇죠. 그렇지. 대중화가 좀 되지 대중화가 않았나. 대중화가 잘 됐다. 예. 2위는 박찬호. 아이고, 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했어요, 둘을. 근데 박찬호 선수가 그 당시에 줬던 임팩트는 굉장했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때 미국에 처음에 정말 메이저리그를 가서 박찬호 선수 중계할 때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그걸 어마어마하게 맞아. 보고 오늘 박지성 선수 1위를 놓은 이유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건국 이래 네.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는 2002년 월드컵이었어요. 그야말로 주역이고 그 뒤로도 무려 세 번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골도 거의 매번 넣었을 거예요. 넣었죠. 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거. 쉽지 않고 국민들한테 가장
큰 기쁨을 준 게 박지성 선수가 아닌가라는. 역시 넌 내 마음속 1등이야. 역시. 아, 요즘 흥민이가 잘하더라고. 잘하지. 아, 친분이 있는. 아, 친구야. 난. 아니, 손흥민이랑도 친분이 있어. 아, 그럼요. 스포츠 방송 관계자들이 아, 전문가들이죠. 네, 전문가들. 분들은 중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 맞아요. 통틀어서 시청률. 시청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사실상 그런 거는 박지성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가 1위고 박찬호 박지성이야. 아, 박찬호. 여기고 시청률은 올림픽, 결승만 따지면 네. 야구보다 높지. 훨씬 높죠. 그래, 미쳤지게 해줄까? 이렇게 위일 수도 있어. 뭐야, 진영아? 왜냐면 어, 설문지다. 어, 뭐야? 어, 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1위는 김연아. 커봐. 2위는 박찬호. 어? 아, 3위는 아. 박세리 선수님. 오. 4위는 박지성 선수님. 우와. 5위는 서장훈 형. 국가대표로는 최고, 캡틴 박. 하지만 클럽에서의 위상이 아쉬움. 새벽 중계도 많아서 힘들어요. 진짜 그게 있네. 서장훈 형, 한국 농구에 남긴 엄청난 업적. 국제 무대 활약이 아쉽다. 하지만 예능감은 단연 1위. 아. 그러니까 예능으로 웃긴 사람이 아... 하나도 없네. 없어, 여기야. 아이고. 형이 완전 1위네, 그거는요. 뭐래도. 어. 센스는 형 1위예요, 센스는. 근데 뭐래도... 한 장 더 있어요. 어. 이번엔 1위? 1위는 김연아 선수님. 연하 키즈를 양성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박세리 선수님. 월드 클래스. 이렇게. 한국 골프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세리키즈를 탄생시키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3위 박지성 선수님.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 선수. 야, 다만 멋있는 말이다. 멋있다, 네. 멋있던 말. 4위 박찬호 선수. 5위 서장훈 형. 불굴의 의지, 국보급 센터이자 최고의 MC. 야, 저 MC요? 형, 진짜 감사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정 김연아 선수 1등 같아. 일단 1등은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 같아요. 1등은 맞는 거 같아요. 네. 1등 5등. 네. 1등 5등은 고정이야. 아, 고정하고. 네. 박세리 선수가 좀 위로 올라와야지 이게 네. 네. 손가락이 나오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임팩트가 우리가 느끼는 거랑 또 다를 수 다르지. 있어. 다르지. 요즘 또 약간 20대 분들은 지금 이제 손흥민 뭐 이런 그렇지, 그렇지. 이강인 아, 뭐 이런 친구들이 워낙에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임팩트가 조금 낮게 느껴질 수 있어. 이게 맞을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드는데. 이게. 스포츠 방송 관계자들이 줄 세운 스포츠 선수들의 순서는 거꾸로 얘기할게요. 아. 5위 서장훈 형, 아. 4위 박찬호 선수, 박찬호 선수. 어? 어? What? 3위 박지성 선수, 2위 박세리 선수, 1위 김연아 선수입니다. 이 순서라고? 네. 2, 3, 4위가 차이가 거의 없었대요. 거의 근소했는데 아마도 네. 우리가 이제 설문할 때 네. 근소했으니까. 아, 그렇지. 키즈 양성이 있었잖아요.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런 쪽에서도 키즈 양성은 뭐 지성, 박지성 선수도 키즈 양성이니까. 여기도 박찬호 박찬호도 있어. 아니 근데 키즈 안 키우십니까? 오. 다 키우는데 서장훈 키즈 좀 키우시죠. 내 애도 없는데. 무슨 키즈를.